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나영균 작가의 꽃비 흩날리는 동산의 추억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평생 서로를 마음에 둔 연인이 있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같은 고향에서 연정을 느끼고 살았지만 무슨 연유로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상상의 날개만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 먼 발치에서 그리움을 사귀는 두 사람의 마음이 애잔하기만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꽃비 흩날리는 동산의 추억. 나영균. 안개가 자욱한 오후 그는 떠났다. 그의 처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갑자기 레지나의 집에 전화를 하고 싶은 생각이 났다. 전화를 돌리니 그녀가 받았다. 내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그녀는 가끔 긍정적인 대꾸를 하였고 듣는 위주의 대화가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가정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동안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하였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어떻게 지내느냐는 이야기부터 자녀들의 이야기 그리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뿐 다른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내가 묻는 말에 대한 답을 할 뿐 다른 이야기는 일체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이야기 도중 흐느끼는 것이 전부였다. 남편이 떠난 뒤의 여인과의 관계, 무척 불편하고 어려운 처지이다. 예전에는 말도 서로 잘하지 않는 처지가 아니었던가. 물론 나와 그녀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남편과 형제처럼 지내온 처지가 아니었던가. 저녁에 생각해보니 갑자기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어렵게 살고 있는데도 너무나 무관심하였던 느낌이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이 전화를 하였다.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나는 만나고 싶은 생각과 쑥스러워 그렇지 않은 생각이 반반이었다. 서로 만나 어색하고 어려운 자리라면 만나지 않은 것만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러세요. 잠실 나루역에서 내려 마을버스 09번을 타고 몇 정거장 오게 되면 대성약국이라는 정거장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내려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시간 맞춰 나가볼게요. 나는 서둘러 머리를 감고 얼굴에 로션을 바른 뒤 캐주얼 옷으로 갈아입고 운동화를 신은 뒤 집을 나섰다. 지하철을 타고 잠실나루까지는 불과 10정거장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인데 소원하였다니 믿기지 않는다. 처서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태양의 열기는 아직 식지 않아 제법 후텁지근한 날씨였다. 지하철과 마을버스를 타고 가는 사이 그녀와 지내온 세월에 대한 생각이 내 머리에 떠올랐다. 그녀의 남편 성균이와 나는 형제처럼 지내는 사이였다. 나는 일찍이 서울에 올라왔고 그는 진도에 살다가 늦게야 올라온 처지라 나와는 그렇게 가까이 지낼 입장이 못 되었다. 형제처럼 지내는 사이라 그의 부인과 나의 관계는 만나는 것이 어색하고 거부감 같은 부정적인 느낌이 가로막고 있었고 소원한 처지가 되었다. 그와 저의 나이 차이는 7살. 그러니까 나와 그녀는 10살의 차이가 있는 셈이다. 나는 가는 동안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왜 그곳에 가는지,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아무리 생각을 하여도 별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고 갑자기 중단하고픈 생각도 들었다. 나른한 가을의 날씨가 더욱 그런 마음을 하기에 알맞았다. 안개가 피어오르던 날 그는 세상을 떠나고 그녀는 혼자 남았다. 그가 살아있을 때 운동을 한다고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였고
어느 날 남부 순환도로를 자전거로 달려와 나를 찾았다. 자전거를 도로변 전봇대에 메어두고 우리는 가까운 우면산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별로 경사지지 않은 산이라 하여도 힘들어 하였고 내가 격려하거나 쉬어가자고 하여 별로 힘들지 않게 서서히 올라갔다. 산 중턱에는 샘터가 있고 그 주변에는 표주박이 놓여 있다. 우리는 물을 많이 마셨다. 나이 들면 물을 많이 마시라는 이야기를 들어 나는 많은 물을 마시라는 말을 하였다. 뱃속이 출렁거리네 하면서 우리는 웃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제 가을이 물어있는 계절이라 노랑과 빨강, 보라의 색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는 세월의 빠름을 느끼기도 하였다. 장난감처럼 오밀조밀하게 가꾸어진 주택들과 가게들, 그 사이에 들었으니 숨이 막힐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였지만 아파트 동네에서만큼 삭막하지 않다는 포근한 인성이 가슴속으로 느껴졌다. 약속한 대성약국에 도착하였다. 전쟁을 치른 들판처럼 황량한 고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 여인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내가 늦을 거라는 생각 때문일까? 측면에서 내리꽂히는 태양의 열기는 아직 식지 않았고 바람은 조금도 일지 않았다. 옆의 가게들은 모두 한가하였다. 이런 고장에서 살아간다면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저쪽에서 여인이 다가온다. 이제 늙음의 신호가 얼굴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갑자기 그녀를 만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덮쳤다. 이제 늙어가는 사람들, 그렇게 시들어간다는 사실에 겹쳐 그녀는 행복의 보금자리를 완전히 떠난 이방인 같이 보였다. 벌써 나오셨어요? 그녀가 말한다. 나는 대꾸를 하고 싶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찾아와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집으로 들어가셔요. 너무 초라한 집이지만. 우리는 같이 걷기 시작하였다. 단독주택들이 들어선 사이로 빌라라는 고층의 건물들이 늘어서 있다. 그녀는 빌라로 들어선다. 빌라의 이름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고만고만한 건물들이 서로 경쟁이나 하듯이 늘어서 있다. 들어선 곳은 3층이었다. 같은 층에 세 가구가 들어차 있다. 비슷비슷한 빌라들이 모여있는 동네이다. 응접실에 들어서니 따스한 온기가 피부에 느껴졌다. 그녀는 차를 한 잔 따라 탁자에 놓는다. 그녀는 전화를 받은 후 응접실을 청소하고 차를 준비하느라 늦은 것 같다. 식탁에 놓인 차를 천천히 마셨다. 그녀도 차를 따라가지고 와 같이 마신다. 그녀는 생각보다 밝은 색상의 옷을 입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창녀처럼 나를 유혹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짝을 잃은 기러기처럼 외롭고 쓸쓸하다는 생각에 가슴에 꼭 안아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나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비록 작은 새이지만 날개가 달린 새이고 외로움을 잊게 하고 칭찬만 하면 금방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다고 상상한다. 그녀가 짝을 잃은 뒤로 이렇게 둘이서 만난 것은 처음이었다. 아니, 아이들이 40이 되도록 가까이 지낸 적이 없었다는 것은 남편과 형제처럼 지내는 사이라는 관계 외에도 다른 사정이 많이 있었다. 사실 그녀의 남편과도 만난 적이 별로 없었다. 서울과 진도라는 지역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같은 서울 하늘 아래에 이사를 해온 뒤로도 그렇게 가까이 지낸 적이 없었다. 내 나이 칠순 때 초대를 하였지만 남편만 참석하였다. 모임이 끝난 뒤 고향에서 여동생이 해보낸 떡을 나누어 준 것이다. 이건 유사상의 여동생이 시골에서 해보낸 떡이라오.
하며 내놓은 떡을 맛있게 먹었다는 이야기를 그로부터 들었다. 이것을 맛있게 먹은 것을 계기로 그녀가 나를 더욱 친근감 있게 만든 것이었다. 떡을 맛있게 먹은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한 이야기를 들어서이다. 그리고 나와 만난 그녀의 남편이 나에 대한 다순감을 부부가 삼사리에서 말로 몇번 들려주었던 것이 나에 대한 거리를 좁혀주었던 듯 싶다. 그녀는 사람들과 별로 가까이 지내지 못하는 관계로 막혀 있었던 감정을 오늘 나에게 털어놓고 싶었는지 모른다. 어떻게 지냈어요? 참 힘들었지요? 하는 말 한마디에 울컥 감성이 북받쳐 흐느끼기 시작하였다. 나는 마주보고 같이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뒤로 가 어깨 위에 손을 올려놓고 위로의 몸짓을 보냈다. 그녀는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 이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외로움이 가장 뼈저리게 가슴에 와 닿는 순간이었던 것 같다. 그녀와 나는 내가 중학교 다닐 때 만난 적이 있었다. 동급생인 그녀의 오빠와 같이 그녀의 집에 찾아간 기억이 있다. 시기가 마침 봉숭아꽃이 피어 있을 때였는데 과수원에 들어가 멍석을 깔아놓고 꽃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꽃이 만발한 언덕에는 벌들이 윙윙거리고 있었다. 언덕에 앉아 그 꽃들이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니 낙원이 따로 없었다. 나는 누워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때 그 여인, 여학생이 그곳을 지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같은 색상의 분홍 빛깔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우연의 일치로 이상하게도 그녀의 눈길과 나의 눈길이 마주치게 되었다. 몇초 동안이었을까? 그녀의 눈길이 나의 가슴을 훑고 지나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이때처럼 그녀의 눈빛이 빛난 적은 그 뒤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이때가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아니었던가? 지금 생각해 보니 그런 것 같았다. 천사처럼 아름다웠다는 것을 안 것은 오랜 기간이 지나서였다. 풍요로운 열매, 과수원의 추억과 미모의 학생의 모습이 떠오른 것은 살아온 날들 중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아름다웠던 추억이 살아난다는 진리 때문이었을까? 내가 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고생을 할 때나 전방에서 고생할 때 위문 편지를 보내주어 위로를 하였고 그 뒤로도 가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면 가까운 처지가 아닌데도 편지를 보내주어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일조를 하였던 기억이 되살아난다. 결혼을 한 뒤로 얼마 안 되어 우리는 별로 멀지 않은 시골에 같이 살았다. 그리고 우리 집의 과수원에 부부가 같이 들어와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되살아난다. 복숭아꽃이 너무 아름답네요. 전후 좌우로 끝없이 늘어선 꽃송이들, 그녀의 눈빛과 마주친 나의 눈빛, 이 모습이 지금도 변하지 않고 나의 뇌리에 그대로 남아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이 옛 모습 그대로 내 눈에 나타나고 있어. 그런데 내가 외국에 나가고 사업에 빈번하게 얽혀 돌아가면서 그녀와의 인연의 끈은 모르는 사이 느슨해져 갔고 세월의 빠른 흐름에 뒤엉켜 버렸다. 그러나 차츰 나이가 들어 안정의 시간들이 찾아왔을 때 그녀는 나를 다시 찾았고 옛날의 정을 되살리려 애를 쓰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에 그늘이 드리워진 뒤로 걱정을 위로받으려 하였고 밝은 햇살을 그리워하던 나를 찾았다. 그녀는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웠던 일을 이야기하였고 일을 해주고도 돈을 받지 못한 어려움도 토해놓았다. 그녀는 시누이와 시동생들이 참 많았던 관계로 정신적인 부담을 많이 느꼈는지 막내 시동생이 다른 형제들을 못 보낸 대학을 졸업하고도
사업에 실패하고 돈 때문에 교도소에 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교육 정도와 행복의 수치가 반대로 간 형제들 이야기였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녀는 가끔 흐느끼기도 하고 웃기도 하였다. 나는 그녀의 가슴에 손을 깊숙이 집어넣고 흔들리는 여인을 바로잡아 주었다. 젖가슴은 조그마하였고 자녀들을 모두 키워보낸 그 전무덤이라는 샘트는 보잘것없이 메마르고 허전해 보였다. 나의 따스한 손길이 그리운지 손을 넣어 나의 손 위에 그녀의 손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잘 사는 시누이와 그렇지 못한 시누이를 대비해 오빠에 대한 태도를 말하기 시작하였다. 못 사는 시누이는 오빠의 모습을 항시 안타까워하였고 항상 같이 근심하였다. 잘 사는 시누이는 못 사는 오빠의 모습에도 대범하고 무덤덤하였다. 그녀는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훌훌 털고 일어나 냉장고를 열기 시작하였다. 과일을 가지고 와 깎기 시작하였다. 사과 한 조각을 포크로 찍더니 나에게 권한다. 그녀는 얼굴에 갑자기 홍조가 번지기 시작하였고 그것을 느꼈음인지 시선을 나에게서 피한다. 나는 그녀의 행위에 대한 감정을 겉으로 나타내지 않으려 애쓴다. 이것이 나의 그녀에 대한 배려이자 예의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간다. 남편에게서 느꼈던 감정이 1년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일까? 허전한 가슴을 폭넓게 안아줄 상대를 만났다는 안도감 때문일까? 침대 위에는 시트가 깔려있고 그녀는 그 위에 쓰러진다. 나는 그녀를 아무런 느낌 없이 그대로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불에는 백꽃 무늬의 수가 놓여져 있고 베개에는 수많은 벌들이 날고 있다. 그 위로 여인의 엎드린 얼굴 뒤쪽에서 빛나는 하얀 목덜미가 보이고 반팔 셔츠를 걸친 발모습이 아름다웠다. 나는 그녀의 아름다운 나신을 상상하며 그 곁에 누웠다. 어떻게 그녀를 위로할 수 있을까? 이 여인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격렬한 포옹이나 가벼운 스킨십, 그 어떤 자세도 이 모습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텅 빈 마음으로 그 모습을 바라본다. 그녀와 같은 자세로 자리를 잡고 등덜미 위로 손을 가져간다. 고개를 세워 얼굴을 마주보게 하고는 입을 가져가 덮친다. 그녀는 입을 벌리고서도 혀를 오므리고 허락지 않는다. 이게 허물어지면 모든 성을 내주어야 한다는 패배의식 때문일 것이다. 같이 추모관에 한번 가보지 않으실래요? 언젠가 한번 꼭 가보려고 마음먹었던 차인데요. 어디에 있지요? 장례를 치른 날 장지에 같이 가보지 못한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던 일이었지요. 분당에 있는데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을 거예요. 남편의 뼈가루를 모셔둔 추모관, 그곳에 가보자는 의견을 내놓는다. 그녀 남편의 영혼이 자리하고 있다는 곳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우리는 마을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잠실역까지와 외곽으로 빠지는 시외버스를 탔다. 후텁지근한 공기를 털고 가벼운 마음이 된다. 시내를 벗어나는 동안 우리는 별로 말도 나누지 않은 채 묵묵히 시선만 주고받았다.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들에 가끔 눈길을 주고 있었다. 속도를 내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대형버스의 모습은 내부의 소리도 별로 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교외의 어느 한적한 외곽지대에서 내려 한참을 걸었다. 장례식 때는 내가 참석을 못한 것이 돌이켜졌다. 한적한 산모퉁이에 추모관이라는 게 보였다. 상당히 넓은 곳에 몇 층으로 지어진 납골당. 나는 이 모습을 보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모두 납골당이 되어 갈 거라는 상상을 해본다. 이승의 모습보다 저승의 모습이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세상이 될까. 우리는 그녀가 안내하는 대로 그를 안치한 방으로 들어섰다. 전후 좌우로 빽빽이 들어찬 좁은 공간들, 마치 벌집 같다는 상상을 한다. 그녀가 안내한 공간은 4층이었고 아주 작은 박스였다. 그 안에 맨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사진이었다. 독사진과 가족사진, 그리고 놓여있는 것이 시계 혹은 안경 같은 것이다. 이 공간에는 화장을 하고 빻아놓은 뼈가루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놓여있다. 이 뼈가루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영혼이 이미 날아가 버린 후 이런 가루들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일까? 나는 이 뼈들에게 말할 수 없는 혐오감이 들기 시작하였다.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는 부정적인 인간들, 살아있는 인간들에게서 느꼈던 혐오감 같은 것보다 더한 지독한 거부감을 느낀다. 밤이 되면 온갖 귀신들이 나타나 춤을 추고 생시에 억울했던 이야기, 슬픈 이야기, 즐거웠던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무대가 들었을 것 같은 느낌이 소름끼치게 만들었다. 그녀는 다정했던 과거를 떠올리다가 차츰 현재를 거부하는 의식을 느꼈음인지 안색이 어두워진다. 이 음침한 회색 지대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의지가 솟아오른다. 이제 돌아가요. 우리들의 생업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그러고 보니 엉뚱한 생각에 자신을 빼앗기고 있었다는 회상에 잠긴다. 나는 이 말이 들리지 않고 밤사이 벌어질 춤의 무대만 생각되었다. 무지개의 색상들이 엉클어져 혼돈의 무대, 온갖 색상의 무대가 벌어질 것만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찼다. 오빠, 제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아무런 대꾸가 없자 그녀는 재차 다그친다. 아 참,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오빠라는 말이 이처럼 다정하게 들린 적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나는 엉뚱한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 제가 위로를 받기보다 오히려 위로를 드려야 하는 처지에 있게 될 것 같은 역전의 처지가 우리를 외계의 땅에 내려놓은 것 같아요. 우리는 옷깃을 추스리고 몸을 일으켰다. 밖으로 나오니 태양은 서편으로 기울고 있었다. 음침한 박스의 공간에서 벗어나니 다른 공기가 우리를 맞았다. 우리는 걷다가 허름한 식당으로 향했다. 가정식으로 차려진 식단으로 요기를 했다. 늦은 시간이라 손님이라곤 아무도 없는 식당은 고적하였다. 음식을 다 먹고 대금을 치르는 사이 그녀는 나의 코트를 들고 있다가 입혀주었다. 우리 같이 부부할까? 하고 말하려다가 멈추었다. 화장실에도 같이 다녀오면서 꼭 부부라는 말이 연상되었다. 우리는 다시 시외버스를 탔다. 우리는 잠실역에서 시외버스를 내려 지하철을 타고 강변역에 내렸다. 그리고 천천히 생각에 잠기며 잠실나루역까지 걷기로 하였다. 말을 잃어버린 농아들처럼 우리는 같이 걸으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는지 모른다.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흐른 뒤 그녀가 말을 시작하였다. 우리 저 다리 건너가요. 도로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는 육교 같은 게 보였다. 육교를 건너니 산동네의 작은 운동장 같은 게 보였고 그 둘레에는 벤치가 놓여 있었다. 걸어와서인지 몸에 땀이 배어났다. 앉아서 깊은 숨을 쉬었다. 운동장가에 늘어선 나무들, 널씬한 교목들의 이파리가 너무나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다. 한정된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네 인생. 그러고 보면 몸은 떠나왔지만 생각의 영역은
이전의 납골당 생각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우리 같이 걸어요. 그녀가 제안한다. 대담한 제안이 이제 만남에서 종말을 구한다는 의미를 아직 모르고 있었던 아둔한 감각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그녀와 나는 운동장을 돌기 시작하였다. 걷다가 다시 벤치에 앉았다. 나는 일어나 뒤로 가서 그녀를 안았다. 가슴은 작고 단단하였다. 자녀들을 멀리 떠나보내고 오랜 세월 동안 망각의 영역에 방치해둔 여인의 작은 가슴이었다. 잠실 나루역까지 왔다가 지하로 건너가서 말한다. 그리고 우리는 헤어진다. 저는 마을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가겠어요. 가다가 시장에 들러 장거리 좀 사가지고 갈까 했어요. 중간에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말도 없이 손을 들어 헤어짐을 표시하였다. 나는 그대로 서 있었다. 그녀가 건물에 가려져 있는 거리까지 가더니 뒤를 돌아다 보았다. 나는 손을 다시 흔들어 보였다. 그녀는 집에 돌아와서 부배의 여인 음악을 틀어놓고 오래도록 들었다. 2차 대전 말 이탈리아 처녀 마라가 빨치산 지하운동을 하는 부배를 만나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으나 부배가 친구를 죽인 경찰을 살해한 죄로 체포되어 14년형을 언도받아 자유의 몸이 될 날을 기다리는 동안 마라가 기차를 타고 부배를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수뇌부 사랑을 그린 영화 애잔한 배경음악은 영화가 발표된 지 40여년이 지나간 요즘에도 올드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침에 학교에 들었을 때 들었던 기대와 희망의 음악이 아니고 더 처참한 세상의 종말이 닥쳤을 때 이 세상을 지배할 그런 음악이 끝없이 이어지는 환상에 빠지면서 말이다. 그녀는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꾼다. 아름다운 산길을 걷고 또 걸었다. 실록의 봄, 풍성한 이파리의 여름, 가을의 단풍길, 겨울의 눈송이를 차례로 맞이하며 오래도록 걸었다. 지쳐서 비틀거린다. 그러고 보니 목이 마르고 다리가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비틀거린다. 어느 산길을 가는데 갑자기 지하에 뚫린 굴을 발견한다. 이상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는 길이 보이지만 쉽게 내려갈 수는 없다. 내려다본 광경은 너무나 황홀한 풍경이다. 온갖 꽃들이 만발하고 복숭아, 배, 포도 같은 과일도 너무나 풍성해 보인다. 이곳이 바로 무릉도원인가 보다 하고 그녀는 생각하고 내려가고 싶어도 너무나 가파르고 좁은 길이어서 내려갈 수가 없다. 지하에서 거닐던 어느 손녀 같은 여인이 내려가지 못해 안타까워하던 그녀를 보고는 맛있는 과일을 건네준다. 맛을 보니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황홀한 느낌이다. 잠을 깬 것은 그 무렵이다. 그를 안고 뒹굴고 있는 상상을 하고 있었다. 식은땀이 주르륵 흐른다. 그녀는 잠을 못 이루고 상상의 나래 속에서 새벽을 지내고 만다. 뜻밖의 때 아닌 몽정 같은 것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이 지난 후 그녀의 집에 찾아갔다. 그녀가 받아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모든 것은 그날로 끝난 것이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 그 하루가 그렇게 지나갔고 그 뒤로도 우리들의 통로는 영원히 막힌 상태가 되었다. 그녀의 전화는 집의 전화든 휴대전화든 끊기었고 아무도 그 막힌 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외로운 섬이 되어갔고 영원한 무인도로 굳혀져 갔다. 은빛 물고기들이 밝은 빛을 받아 반짝이며 헤엄쳐 몰려오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정신을 잃고 있었다. 아침 늦게 일어나 꿈 생각을 오래도록 한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가 연상되는 싱그러운 복사꽃이 흩날리던 날이었다. 우리는 관광버스로 결혼식장을 찾았다. 오늘은 집안의 친척집 결혼식에 간다.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선다. 봄날의 밝은 태양이 너무나 찬란한 빗줄기를 온 세상에 던지고 있다. 가까운 집안의 언니 동생, 아저씨와 아주머니들이 만나는 기쁨으로 인사를 주고받는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레지나가 나타난 것이 아니던가. 나는 모른 채 하면서도 흔들리는 가슴을 억제하지 못하고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무심히 지내려 하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은 그녀와 가까운 집안의 결혼식이었다. 결혼식장은 멀리 떨어진 백양사가 있는 노령산맥을 넘어 광주에 있었다. 예식은 너무나 아름답게 치러졌다. 너무도 싱싱한 남녀가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보니 너무 부럽고 초라했던 지난날의 추억이 되살아났다. 우리에게도 저런 시절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살던 때는 너무나 가난하여 힘들게 살던 일만 돌이켰었다. 점심을 먹고 우리는 서둘러 서울로 향하였다. 마침 버스에는 앞서 말한 여인 레지나도 타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어느 아름다운 동산에 가 꽃 구경을 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운전을 하는 기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군산의 복숭아 꽃길로 들어섰다. 마침 그때는 복사꽃이 만발한 때였다. 언덕에 올라선 버스는 잠시 쉬었다 가자며 멈추어 섰다. 우리는 모두 내려 꽃 구경을 하기로 하였다. 상춘객들은 꽃이 흩날리는 꽃비의 아름다운 세상 안에서 흔들리는 영혼의 여행객들이 되어갔다. 아름다운 하늘나라로 여행을 가자고 모두들 손짓을 하는 것 같았다. 언덕 아래로 잠시 걸음을 돌렸다. 그 아름다운 여인 레지나도 내 앞을 걸었고 언니들도 아우들도 같이 따라 걸었다. 나는 이웃에 살던 아저씨를 따라 걸었는데 그 앞에 훤칠한 키의 여인 레지나가 멈추어 흩날리는 눈꽃 송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흩날리는 꽃잎 배경 삼아 사진을 찍자 이렇게 말을 하며 나는 아저씨와 함께 나란히 섰다. 여인은 발길을 돌리려 하였다. 나는 그 여인을 향하여 같이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자고 말을 하였다. 여인은 꽃잎에 반사되어 발그레한 얼굴에 부끄러움을 나타내며 발걸음을 멀리하려고 하였다. 나는 그 앞에 서서 가지 못하게 하고는 아저씨와 내가 그 곁에 서서 가까이 지내던 언니에게 나의 휴대전화기를 주며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였다. 그 전화기 사진은 만날 수 없는 우리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것 같이 슬픈 모습으로 나의 가슴 속에 남아있다. 우리는 잠실나루역에 도착하여 짐을 챙기고 서로 헤어지게 되었다. 그 뒤로 여인과 가까이 하고 싶어도 기회는 오지 않았다.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았다. 레지나, 그녀의 인상은 무척이나 열이 많고 건조하여 물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다. 목이 말라 물을 찾았던 기억을 되살린다. 나의 체질은 어둠이 많고 너무나 물이 풍부하여 그 여인에게 목을 죽일 수 있는 물과 그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상상을 한다. 여인은 나 같은 사람이 접근해오면 마음이 평온하고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갈 수 있다는 상상도 한다. 그러니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항상 나를 그리워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레지나, 그녀가 아파서 진찰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신장이 나빠 수술을 하고 며칠간 입원을 하게 되었다고 아내가 말을 하였다. 집안에서 같은 또래들이 문병을 가곤 하였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되었다. 여름의 더위에 시달리던 몸이 서늘한 바람과 함께 입맛을 돌리고 식욕을 되찾기 시작한 때였다. 나는 그 병원에 가고 싶었다. 나와 그녀가 단둘이서 조용히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으나 그런 기회는 가질 수가 없었다. 꿈속에서 나는 그녀를 만나고 있었다. 높고 푸른 하늘에서 포근한 구름을 입을 삼아 우리는 서로 껴안고 뒹굴고 싶었다. 새하얀 살결이 비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천사들이 곁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은은한 사랑의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상상의 나라에서의 일이었다. 나는 병원에 가 만나고 싶었으나 그런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문병을 왔고 자녀들이 간호하느라 잠시도 그런 기회는 오지 않았다. 안 보이는 곳에 있다가 돌아오곤 하였다. 나는 잠을 자면서도 기도를 드리고 여인이 나와 해우하여 이야기하는 장면을 떠올렸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다시 병원에 가서 기회를 노렸다. 그날 오후 해가 기울어서 갈 무렵 기회가 왔다. 갑자기 여인의 딸이 휠체어에 어머니를 태우고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딸은 나를 잘 모르는 처지이다. 내가 가까이 한다면 수상한 사람으로 여겨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닌가. 그녀는 어머니를 태우고 복도를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먼 곳에서 시선을 거기에 집중하고 서서히 그 휠체어를 따라가고 있었다. 어느 지점에서 멈춘 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순간에도 나는 여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있었다. 시장기가 차츰 느껴지기 시작하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갈까 하고 생각하던 순간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 보니 딸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환자인 여인만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 순간을 포착하여 여인을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질까 하는 욕심도 품었다. 그 순간이 조금 지연되는 동안 나는 여인에게 다가갔다. 항시 나를 보면 모른 채 하시던데 레지나님은 저를 기억의 테두리에서 지워버리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여인은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나는 용기를 내어 다시 말을 하였다. 저는 당신의 저에 대한 인연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계시는 줄 알았지요. 그 말을 듣고서야 그녀는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저는 오빠의 저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또한 그 관심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심정이긴 해요. 그러나 저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그렇게 순수하지만은 않아요. 만약 저와 오빠가 그렇게 연결된다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따갑겠어요? 얼마나 저를 놀려 대겠어요? 비밀로 만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요? 언젠가는 탄로나게 되는 게 아니겠어요? 퍼져서는 안 되는 비밀은 너무나 빨리 너무나 쉽게 퍼지게 된다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난 뒤 그녀는 말을 지속하였다. 남편을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지 얼마나 되었다고 저런 난리를 피울까 하고는 혀에 말을 올리고 굴리고 굴릴 거예요. 저는 서점에 가서 신간 서적을 뒤적이다가 오빠가 쓴 책을 발견하고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오빠가 먼 나라에 가 있을 때였지요. 밤을 새우며 그 책을 읽었어요.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옛날의 금잔디라는 소설에 나오는 그 나이 어린 소년이 제 친오라버니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 오라버니도 착하고 공부를 잘 하였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가난하여 대학에 진학도 하지 못하고 어느 광산에 가 일을 하다가 몸이 아파서 세상을 뜨고 말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기도를 드릴 때 맨 먼저 오라비의 기도를 드려요.
전 세상에는 그런 가난이 없기를 기원하면서 저도 언젠가는 오라비를 다시 만날 것 같은 생각에 깊은 기도를 드려요. 만나기를 기대도 하고 만나지 못하더라도 기도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몰랐다. 딸은 돌아오지 않았다.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나를 위한 신의 배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그리고 오빠의 소설 어느 연인의 사연 중 꿈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구절을 읽으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오빠가 물고기, 싱싱한 물고기 꿈을 꾸었다는 그 이야기를 읽다가 잠이 들었는데 저도 같은 꿈을 꾸었어요. 은빛의 물고기들, 싱싱한 물고기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거였어요. 한참 동안의 침묵이 흐른 뒤 밖을 내다보니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이었다. 안개 같은 어둠이 몰려오는 것이었다. 그 다음날 결혼식장에서 돌아오다가 꽃비가 흩날리는 언덕에서 오빠를 만났을 때 제가 오래도록 떠받들고 있던 우울한 하늘이 갑자기 환희의 빛깔을 띠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며칠 동안 저는 그 하늘 아래서 행복한 날들을 보냈어요. 그러나 그 제의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둠이 시작되는 시간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일까? 저는 오빠가 다시 이 세상에 환생하여 오빠들끼리 서로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이 너무나 보고 싶어요. 가까운 곳에 살면서 오순도순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난해도 좋아요. 그저 마음이 편하고 건강하다면 그것으로 좋게요. 부자는 별로 바라지 않아요. 부자들은 모두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만나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행복해요. 제가 만일 날개 달린 천사라면 어느 한적한 오후에 당신이 우면산에 산책을 나가 걷고 있을 때 곁에 나타나 어깨동무를 하고 걷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천사가 아니지요. 그러나 그 꿈은 꿈으로서만이 저에게 남아있어요. 영원히 이루지 못할 꿈. 그 꿈을 가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해요. 오늘은 하늘의 천사가 보내준 축복의 날로 생각하겠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저의 생명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잘 알아요. 저는 천국에 가서도 오빠와 같이 보냈던 추억을 간직할 거예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서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쉬었다가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이렇게 만나는 것도 저에게는 죄가 되는 느낌이에요. 이제는 모든 것을 잊고 원점으로 돌아가셨으면 해요. 죄를 짓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부담이 되는 것인지 저는 오래전에 그런 경험을 해서 잘 알아요. 제 어머니도 일찍 남편을 잃고서 홀로 사셨어요. 그런데 젊은 호르미를 그냥 두겠어요? 많은 유혹이 손을 내밀었어도 허락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초리 때문이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그런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답니다. 결국 성은 무너지지 않았지요. 그녀는 혼자서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그 후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나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는다. 레지나 그녀가 가슴의 통증을 이기지 못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였다. 나는 달려가 위로를 해주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계속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밤중에 일어나 기도를 드렸다. 어떻게 고통을 덜어줄 수 없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어느 날 나는 해외에 나갔다가 해변에서 공상에 잠겨 있었다. 해변에는 끝없이 파도가 몰려오는 거였다. 달의 인력 때문이라는데 달은 보이지 않았고
쉼없이 하얀 거품을 몰고 오는 거였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계속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나는 밤송에 일어나 기도를 드렸다. 어떻게 고통을 들어줄 수 없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어느 날 나는 해외에 나갔다가 해변에서 공상에 잠겨 있었다. 해변에는 끝없이 파도가 몰려오는 거였다. 달의 인력 때문이라는데 달은 보이지 않았고 쉼없이 하얀 거품을 몰고 오는 거였다. 나는 그 거품들이 우리 몸통의 고통을 쓸어주었으면 하고 바랐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가버렸으면 모든 고통들은 사라질까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 고통을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이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다. 이 사실을 어느 친척에게서 들었다. 그 종소리 또 울어도 사랑을 남기고 쓸쓸히 떠나간 그 사람. 오신다는 소식은 전혀 없고 외로운 비둘기 혼자 눈물 짓네.